바로 슬로비프 선수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 경기는 현장에서 엄청 박수치고 흥분하고 봤습니다. 저는 뭐 난디네르딘 선수가 그라운드에 좀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을 깨고 난디네르딘 선수가 무자비한 그냥 파운딩? 오카선생이 지금 다시 펀치! 오! 파운딩이에요! 방어하고 있는 대만의 스타롭! 등돌아섰습니다! 계속 파운딩! 역등으로! 경기 끝! 박수치는 세레머니까지 난디네르딘 그래플러를 무너뜨립니다. 너무 네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연속 파운딩으로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맥스 더 바디 선수를 또 펀치로 완벽히 KO시킨 솔로비에프 선수. 훅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어퍼컷! 들어갔어요! 파운딩 뒤쪽! 오! 폭이 끝냈어요! 한 방이면 충분했습니다. 네, 솔로비에프 선수는 처음부터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했고 난디네르딘 선수와 정말로 멋진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두 선수가 가장 기대했던 두 선수가 결국 결승에 올라오게 된 그림입니다. 솔로비에프 선수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적이 러시아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쟁 국가이기도 하고 저희가 또 마케팅을 러시아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방송국도 그렇고 이런 러시아 국기가 나오면 이렇게 흐리게 하는 처리를 하고 이제 블러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란 말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방송 심의에서 제 개인 채널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난디네르딘 선수는 이제 국적이 한국이 됐죠. 이중 국적 몽골하고 또 한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되기도 하네요. 이 난디네르딘 선수는 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 이길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도 질 수 있는 선수. 좀 특이한 캐릭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또 화끈한 선수이기도 한 거죠. 이제 뭐 K1으로 생각을 하면 마이티 오모, 마크 헌트 뭐 이런 선수들, 오직 타격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선수. 리저브 매치에서 이번에 승리하게 된 신동국 선수도 또 그런 선수 중에 하나죠. 또 막강 선수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어이없이 지기도 하고 신동국 선수도 약간 그런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신동국 선수가 또 이번에 1분을 남겨놓고 말도 안 되는 또 역전승을 펼쳤죠. 오! 왼손! 타전을 해주질 않고 있어요. 오! 태클 성공! 거리 간 걸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네,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네, 브로킹 신동국 몰아붙입니다. 전장적으로 오른손 왼손 연타 땅 내리꽂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파운딩. 일본의 가장 오래된 단체 중에 하나죠. 슈토 단체의 챔피언과 1위 데바나 슈타로 선수와 맥스 더 바디 선수의 침몰이 상당히 좀 인상 깊기도 한 라이트급 토너먼트 준결승전이었습니다. 10월 29일 원주에서 펼쳐질 글로벌 토너먼트의 결승전 나이트급의 난디네르딘 선수와 러시아의 솔로비에프 선수의 대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러져서 또 낭심을 부여잡고 엉엉 울고 너무 화가 나서 참다 몇 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확 질렀다고 합니다.